그래서 요즘에 타일 같은 경우도 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덧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이런 것도 다 한색 거예요? 네, 자재 다 한색입니다. 이거 괜찮다 언니. 이게 이쁘다. 그러게. 그냥 쓸때 물때가 들끼겠다. 흰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다. 비누때 같은 거. 여기 있는 모든 자재가 다 한색. 다 한색. 애들 구독방에서 이렇게 딱 좋다. 근데 이거 입구에 이렇게 화장대 있는 거 좋다. 너무 좋다. 구성이. 네. 그리고다가 침대를 놓고 그래. 이 부분이 어쩌면 아마 확장형일 것 같아. 대부분. 계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알뜰하게 해놨다. 괜찮다. 그래. 여기 침대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 구성이 좋다. 나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대 놓고. 좋네. 그러네. 근데 입구에 이렇게 화장대 있는 거. 이거 나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다 생겨? 아. 이쪽으로 더 깊게. 안쪽으로? 아, 깊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으면.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 이걸 안 넣으면 되지. 그럼 그 대신 그만큼 수납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저거 조금 깊은 게 낫지? 수납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게? 가장 편한 게 맞아. 바로 들어와서 프라이빗하게. 아, 여기 되게 아이디어 좋게 해놨다. 안에를 좋게 폴리 어이, 그러게. 확실히 조금 넓은 평수라고 주방이 확 달라지네. 냉장고 마음에 드나? 어, 삼성에서 이런 냉장고가 나왔어? 아이스메이커? 아우, 좋다. 아니, 이거 또. 그러니까. 이거 좋다, 내가. 빌트인용인가 봐. 아, 이때 간다.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 아예 두 개 위아래로 이렇게 했으니까 빌트인 장으로 해가지고 아예 괜찮다. 괜찮네. 아, 언니 밑에 이것도 좋다. 이거 잡아당기는 거. 그치? 오와 키친바우라는 저희 이제 주방 라인업인데요. 키친바우는 가장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가장 높은 건데. 네, 그래서 사실 키 큰 땅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저 이제 여기 서랍장 같은 경우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때 이런 스무스하게 닫히는 캠핑 기능이라든지 이런 안 보이는 이런 요런 쪽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리고 지탱대는 하도 무게도 하도 무게도 굉장히 많이 견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는 이제 선반에서도 이렇게 무게가 지탱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마감재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보통 처짐 그렇죠. 예,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도 가장 좋은 1등급짜리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친바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0년 동안 AS를 좀 해드려요. 무상으로. 거기는 별도로 신청을 안 해드려도 경첩 같은 것도 다 무상으로 그냥. 그렇죠. 다 조시 봐드리고 처음에 처음에 시공 한 다음에 한 6개월, 1년, 3년 이런 단계로 계속해서 따로 신청을 안 해주시더라도 직접 오셔가지고 다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 안에 팬트리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정리해주고 살면 좋겠어요. 여기는 드레스룸 같이 꾸미고 소재방으로 액세서리 넣을 수 있게끔. 샤프트가 괜찮은데? 이 몸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객님들이 이제 편의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건 진짜 좋다. 그래. 가방 걸고 이렇게 모자 걸고. 그래. 이거 참. 이거 괜찮네. 공간 쓰임을 잘했다. 와, 저 테레비를 아예 넣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수납 진짜 많겠다. 그치? 밑에 서랍장이 큰 거지, 지금. 꽤 깊어. 그러니까. 수납이 되게 잘 되겠다. 이렇게 꼭 반대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스타일러, 끝에 스타일러 하나 설치해놔도 좋겠다. 딱 그 크기야. 저 수납. 여기는 수납을 최고로. 그러게요. 네. 수납 진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수납의 형태도 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안에 이제 칸칸이 아니라.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이 헤드도 다 한색 건가 보다. 가구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 이 아이 밝게 붉기도. 근데 이 장 진짜 괜찮다. 네, 테레비까지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수납도 꽤 많이 되고 그냥 붙박이 하나 짜놓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깔끔하다. 여기 이것도 붙박이야? 옆에 뭐야? 벽이? 여기 하나 이제, 벽인데? 네, 벽장재를 따로 마감을 해놔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자녀방 패키지라고 해서 네. 이제 4년째 공사했을 때 나오는 이제 한색에 나오는 벽장재예요. 수분 보드기 때문에 아 천장까지 네 천장까지 이게 흡음 보드예요? 새로 들어가는 집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새로 들어가는 집은 굳이 안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는 리하우스 구성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새 집보다는 오래돼 있는 살면서 하는 거지. 살면서 욕실하고 애방 자녀방 살면서 먼지 안 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아예 타겟을 사는 집 공사를 그렇지. 타겟을 잡아서 그거에 특화된 그렇지.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바닥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재도 기존에 있는 마루 위에다가 그러니까 바닥을 전혀 안 뜯고 이제 그게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좋다. 안 뜯고 그냥 그냥 하루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이 중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바깥에 소음하고 여기 소음하고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닫았을 때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진공이 되는 느낌을 다시 한번 그러면 그만큼 단열 기능성하고 그런 냉난방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특점이죠. 바닥에 레일을 아예 매립을 심어 넣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자동문으로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의 재질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느낌이 좋아. 이런 거는 뭐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잖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장식장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벤츠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벤츠장이라고 새로 또 나온다. 그러니까 저럴 수 전시가 되는 스타일인가 봐. 여기는 저희 한정에서 나오는 유로 제품. 유로 제품은 기본 정보다는 프리미엄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아, 기본 모델 조금 위에. 네. 저희 기본 제품이어도 다른 뭐 일반 뭐 일반 제품 나오는 것보다는 기능성도 좋고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도 더 윗단계 그래서 표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일반 제품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이거는 뭐예요? 가죽 같은 느낌인데 가죽 느낌이 나는 필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뭐 시급 공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로 든 거예요. 다 이제로 든 거예요. 오, 여기 블랙도 되게 이거는 상판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LPM 제품인데 여기 하나의 모듈 장이라고 그래서 이 하부장에다가 모듈 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밀착감 있게 밀어넣는 밀어넣는 콘텐츠 자리. 언니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 가능하다. 여기도 이제 유로 모델 중에서는 일단 위에 있는 높은 등급에 있는 제품인데 모델인데 그거 자체는 이제 세텐 유리라고 해서 세텐 유리가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조명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반사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아하게 나오죠. 오 뭐야? 테레비가 연결돼 있는 카페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좋다, 그치? 이렇게 세트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게. 저 공간이 진짜 좋다. 요 카페가 좋다, 요게. 저게 근데 상판이 뭐예요? 얘도 고고 필름을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필름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리얼 나무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는 엄청 힘들진 않겠네요. 그렇죠. 우린 이미 주부라서 저기 기름팀 어떡하지부터 그렇죠. 벌써 생각을 하잖아. 너무 깨끗하게 잘 쓸 수 있겠다. 예쁘게. 저희가 나온 제품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나온 제품이 이제 이쪽 제품이에요. 이제 키친 판넬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자석이 되네요. 자석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자재기 때문에. 그리고 타일에 비해서 이음새가 최소로 되었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하시는 집들 같은 경우는 굳으면 오염이 되면 유지관리가 되게 건강하게 닦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네. 세미 클래식 제품이에요. 얘 밑에도 얘도 괜찮다. 그래, 서랍장이 더 편해. 어. 그릇 쌓아놓아도 어. 서랍장이 더 편해. 아, 좋게. 밑에 상판, 저희가 아. 문짝이 녹색이야. 저기도 요거하고 같은, 같은 문짝이야. 녹색 아니야? 검정색 아니야? 녹색이네. 와, 다행이다. 나 아. 순간 나 생명인가 했어. 어, 나 순간, 어, 내 눈 했는데. 와, 다행이다. 아, 여기도 유리예요. 이것도 유리예요? 아. 똑같아. 아, 유리구나. 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라는 네. 모델인데요. 네. 이렇게 책상은 아. 가장 기본 라인에서 업그레이드 된 너무 화이트만 하다가 보니까 네. 좀 약간 이제 질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나오는 그래 베이지 제품. 얘는 아까 유로의 밑인 거예요? 그렇죠. 네. 밑에 아래. 밀란 제품. 아, 가장 저, 좀 보급형. 기본, 네, 기본 제품이다. 기본 제품이야? 네. 되게 이렇게 서랍에 대한 짜임새 구성이 좀 좋은 것 같아. 주방 업체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한세계 선두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런 고객님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반영돼서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높이가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네. 살짝 굽히는 거 하고 서서 이제 설거지 하는 거 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은 기성으로 이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길이가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아. 비규격으로 해서 네. 아, 그거는 이제 다시 추가를 뭐 그렇죠. 조금 더 추가하시고 그러시면 네. 네. 설계할 때 저희가 네. 이제 도우가 밑에가 네. 더 내려가거나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문으로 들어가 화장실 네. 아. 고급형 바닥을 이렇게 인기 바닥인 거잖아. 네. 이 판넬 그 모델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패턴이 있다. 결합도 가능하고. 어, 여기도 이쁘다. 색깔 위에 베이지가 어 위에 베이지가 이쁘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 판넬이 세로로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는데 네. 얘네들은 가로로. 아. 네, 가로로 시공이 되고 있어요. 아, 저 수전이 좋은 것 같아. 얘 수전 좋은 것 같아. 그치? 편하겠다. 어. 호텔식 사는 거 아니겠다. 와. 그래. 저기 실리콘에 곰팡이 한 개 있다. 와, 이거 실리콘에. 삐릴 수는 있겠지만. 어, 여기, 좀, 오, 여기 실리콘에 곰팡이 한 개겠다. 좋네. 어, 여기는, 옆에는, 여기. 오픈면에. 어? 아, 이쪽에. 오, 괜찮아. 아, 이렇게. 아, 이쪽에 넣으면. 오, 괜찮아. 그래, 맞아. 책 넣어놓고. 괜찮다, 아이디어다. 어, 오.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 신문이나 틈새, 어. 휴지 딱 그러니까, 어. 틈새 아이디어가 좋다. 아, 아까 그 유리 도어 네, 색깔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유리 도어. 그 유리 도어야? 네. 이날은 남색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같이 해도 이쁘겠다. 이쁘다. 얘 사 어, 사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문짝해도 그치? 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비스코프인데? 그러네. 완전 비스코프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네. 위아래 문짝 다르게 해가지고 블랙 화이트도 깔끔하다 얘. 얘는 뭐야? 바닥. 화장실 아까 바닥. 아, 아까 그 어. 통으로 그냥 깔아버렸던 그 바닥에 색상도 딱 네 가지 색상. 아, 이렇게? 그래. 살던 집 공사하기는 그래. 이게 딱 좋겠다. 이게 좋아. 살던 집 공사하기에는. 결정적으로. 이거 뭐니? 이거 틈 있는 네, 그러니까 매직이 없어. 하루에 끝나고. 뺏기잖아. 하루에 끝나고. 그래. 벽 같은 데도 청소한테 쉬운 게 저는 실질적으로 물 같은 거 뿌려보면은
물이 그 발수 코팅 한 것처럼 네, 네. 물이 또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샤워 다 끝난 다음에 네. 그 젖은 수건으로 한번 훔치고 아~ 그러면 네, 청소 끄시고 아~ 그 다음에 문을 좀 활짝 열어놓으시면 환기도 금방 되시고 이게 아까 그거지? 어 유리 사람은 제가 블랙 앤 화이트로 한 거고 아까 유리 블랙 앤 화이트로 한 거고 한샘에서 10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키친바우 몸통이고요. 아 있어서 좋다. 어 개수대도 오 화이트네. 어 이게 전혀 뭐 인쇄가 이어져 나오니까 그냥 아예 그러네. 이런 게 좋아, 그치? 아. 볼이 되게 크네요. 네. 한샘 제품은 볼 자체가, 싱크볼 자체가, 네. 그래서 다른 타사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커요. 볼 진짜 크다. 크고, 네, 주방 높이도 높고. 언니 이것도 열어봐. 나 되게 기대했어. 기대했어. 어, 뭐지? 오, 구성 좋다. 땡겨봐. 아니, 안 했고. 아. 좋다. 아, 괜찮다. 그러니까. 크기도 딱 좋고. 만약에 요, 네. 이만큼 이 구성을 하면 이게 가격이 얼마큼 나와요? 이 뒷장까지. 네, 한번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설계를 해봤을 때는 네. 나오는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나 마지막에 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지. 나 한숨을 쉬었지 왜? 계속 한숨 쉬었습니다. 아 그랬어? 지금에도 한 번씩 했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아 그랬나요? 저 한숨 쉬고 있었나요? 네. 아 저도 몰랐는데. 리허스 무대관은 네. 좀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보시고 그게... 다 고를 수 있어요. 좋네. 그러게. 마루를 아 깔고 벽지 여기다 꽂나봐. 벽지도 꽂을 수도 있고 마간제. 아니면 벽장제 같은 것도 아 그렇게 그 느낌을 보게 괜찮다. 아 괜찮다. 사실 인테리어가 사실 되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만 어, 나중에 거. 정말 해놓으면 상상하고 틀려. 맞아. 그리고 3D, 아무리 뭐 3D로 보여준다고 해도 네. 예, 식물 개념과도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모델 하우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사실 일반 인테리어는 사실 뭐 평당 얼마 이렇게 네. 되면 자재가 어떤 자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사실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긴 한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객님들 다 거의 반 셀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원하는 자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객님이 원하는 자재에 따라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믿고 맡겨줄 수 있죠. 그래서 좀 광고도 뭐 무한 책임이라고 저희한테 큰 짐을 좀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말이 맞게끔 이렇게 자재라든지 다 고를 수 있어서 네. 볼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리고 다 본사에서 나오는 그 직시공 팀도 따로 있기 때문에요. 네,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간이 구성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싱크들을 어떻게 놓을지에 그렇죠. 대해서 다 같이 디자인을 그럼요. 해가지고 그럼요. 다 제 네. 자료 골라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하시면 아,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먼저 네. 네, 다 설계를 해놔서 네. 저희가 미리 이제 네. 평면도를 가지고 아. 이런 평면도 가지고 저 구성을 좀 해드린 다음에요 네. 네. 아, 이런 아.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주방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도어를 바꾼다. 네. 스타일 바꾸기 하셔서 모든 그레이. 아까랑은 이제, 네. 이제 색상이 이제 그레이 톤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때린 거예요. 아 바뀌었네. 그렇죠. 클래식 타입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금방 볼 수 있겠다. 좋네. 그러니까 정말 바닥부터 벽부터 가구까지 그냥 다 올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정말 올 시스템이네. 저기 무서운 말 써 있네. 본사 시공으로 무한 책임. 믿었던 거. 그냥
뭐지? 저희가 가장 무서운 말. 가장 무서운 말. 네. 부담되는 말. 네, 어깨 많이 부르죠. 아, 조명까지. 그러게. 조명까지 아예 정말.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설명 잘했나 보다. 아니에요.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